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아한 장군안타 의상 또 준비했습니다. 요 의상은 반짝이 아이보리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2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낚싯줄을 넣어서 여기가 오골오골하게 또 멋스럽게 준비를 했고요. 안에는 지금 2단 패치로 좀또 뜨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고리는 연보라 컬러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또 보라 꽃이 예쁜 꽃이 있어서 이렇게 달아 드렸습니다. 구름은 보라색에 노란색이 참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구름 두 가닥 넣어 드렸고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줬습니다. 팔은 7분팔로 시원하게 준비를 했고요. 스팽클로 이렇게 박아서 또 반짝반짝 빛이 날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등판도 예쁘게 붙여 드렸는데요. 요런 꽃으로 등을 화려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원단은 한복지 원단인데요. 약간 비단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 소재 선택했습니다. 안에 원피스 디자인은 요렇게 예쁜 또 꽃배지를 가슴에 넣어 드려서 요렇게 공주 같은 요런 또 원피스가 탄생했는데요. 요 원피스는 요렇게 안에 블라우스 하나 입으시고 밖으로 노출해서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그런 원피스가 되겠습니다. 또요 망사에 반짝이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볍게 세탁소 맡기지 마시고 손세탁으로 가볍게 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끈은 조리개로 또 늘렸다 줄였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여기 또 끈을 한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